안녕하세요, 헨리예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저희가 문장 삽입 문제 유형을 함께 살펴보는 날입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You can sometimes accomplish this by using your imagination to visualize other viewpoints 라고 나와 있네요. 당신은 때때로 accomplish 이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완성시키냐? by ing가 나오는 거죠. by using your imagination. 당신의 상상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상상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visualize, 시각화하는 거예요. 다른 viewpoint를 시각화함으로써 이것을 우리가 완성시키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라고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For most of important issues and problems in your life, 대부분의 중요한 이슈나 문제, 우리 문제,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our viewpoint, 우리의 관점은 simply not adequate, 충분치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충분치 않은 거냐면은 to provide a full satisfactory understanding이라고 나와 있네요.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치 않습니다. 그게 바로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이해의 제공에 완벽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To increase and deepen your knowledge, 너의 지식을 확장시키고 더 이제 깊게끔 좀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너는 꼭 뭐뭐 해야 된다라고 나왔죠. 주제문인 거죠. You must seek other perspectives on the situation you're trying to understand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문입니다. 당신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관점들, 이 상황에 있어서의 다른 관점들을 찾아야 되는 건데 이 상황은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은 you are trying to understand. 너가 이해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ctively seek the viewpoint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the viewpoint는 이미 앞에서 언급되어야 되는 viewpoint가 돼야 되는 건데. 우리 지금 선택 문장에서 바로 뭐가 나와 있어요? 다른 뷰포인트를 비주얼라이즈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이 뷰포인트가 언급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당신은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그것을 자꾸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떤 다른 것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능동적으로 찾고 많이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가장 적절하겠죠. 그렇게 해서 1번으로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입니다. 2번. However, 그러나 the way in which that information is presented, in particular, whether the emphasis is placed on losses or gain, influences the decision-making proces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 어떤 방법이냐면은 그 정보가 어떻게 제시되는지 간에 특히 뭐에 따라서 제시가 되냐면은 특히 whether the emphasis 그 강조가 뭐 우리가 손실에 있던지 획득에 있던지 간에 그것은 이 방법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decision making process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보의 제시가 이제 얘가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내용이 되는 거겠네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we wish to act rationally, 우리가 원하는 건데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we ought to make decisions. 우리는 뭐뭐 해야 된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by weighing 여기서 weighing이라는 의미 는요 따져보고 견주어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익을 따져보는 건데 probability and desirability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능성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의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다양한 결과에 있어서 가능성과 원하는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바로 that would result from deciding one way or the other 결정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The manner, 그것은 이 매너인데, in which those outcomes are portrayed should make no difference 라고 나오고요. 그 방법은 그 결과가 어떻게 묘사됐던지 간에
should make no difference. 아무런 결정에 변화를 다름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고 우리가 넣어야 되는 문장의 의미는 그러나 이게 어떻게 표시됐던지 간에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직 1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겠죠. 1번 이하의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ater in glass. 물컵에 있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은 that is described as half full or half empty. 반이 더 차 있거나 오는 반이나 비어져 있다고 얘기가 되던지 않던지 간에 그것을 마셨을 때 결과는 어떤 결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갈증을 똑같이 채워주는 거죠. 하지만 단지 이것은 우리가 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르게 묘사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직 일맥상 아직 그냥 예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넣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러나 However, the human mind, 인간의 생각은 turns out to be significantly swayed.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을 받냐면 by how potential outcomes are portrayed 라고 나왔습니다. 가능성, 어떤 가능성이냐면은 결과의 가능성이 어떻게 묘사되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인간의 생각은 굉장히 많이 변화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 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대요. Logically speaking, telling someone that the engaging in act A, engaging, 거기 참여하는 거죠. 행동 X라는 것을 참여했을 때 promotes outcome Y, outcome Y라는 것을 우리가 생성해 낸다고 한다고 한들 혹은 이 행동을 X, A, Act A를 하지 않았을 때 outcome Y를 판단하지 않다고 한들 그렇게 한들 간에 provides the same object information 똑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Y는 X에 굉장히 많이 의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행동을 할 때에는 이것이 어떻게 묘사되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인간 행동이 많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 문장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seem to make judgments about the world, about the things in the world not as them in themselves but as their relative to other things라고 얘기했으니까 다른 것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결정을 하는 거지 우리는 이것에 의해서 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우리가 넣어야 되는 문장 자체는 이게 decision process를 influence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그러므로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적절하게 증정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순서 맞추기 문장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문장 삭제 문장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See you later. Bye bye.